드디어 블랙팬서 단독 영화가 나오는 날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히어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센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좀 아리송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팬서가 이미 이긴 악당들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나치 악당 레드스컬하면 그와 싸우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앙숙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드스컬과 트러블이 있던 히어로는 캡틴뿐만이 아닌데요. 그는 블랙팬서와도 치열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꽤나 잔인한 싸움을 말이죠. 어벤져스 코믹북 시리즈에서 레드스컬은 미국의 러시모어산에 독극물을 풀었고 이는 금방 퍼져나가며 무고한 사람들을 감염시켜 나갔습니다.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와 팔콘마저 이 독에 감염돼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죠. 레드스컬은 이 모든 걸 와칸다 제국과 블랙팬서의 테러라며 모함을 씌우려 했고 블랙팬서는 이에 맞서 그와 대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블랙팬서는 난 너희 턱을 박살내버릴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기곤 잠시 후 레드스컬이 팔콘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진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피를 이용해 감염된 사람들을 치유했답니다. 잔인하지만 속 시원한 복수였죠. 현재 모든 이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악당 타노스. 티저에만 잠시 등장했음에도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모두가 열광했죠. 근데 이 타노스를 블랙팬서는 이미 이겼었답니다. 이들은 코믹북 시리즈 중 11워2에서 만났었는데요. 여기서 블랙팬서는 스펙트럼, 블루 마블, 미스 아메리카, 그리고 앞으로 영화로도 나올 캡틴 마블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타노스와 지긋지긋한 싸움을 했고 결국엔 블랙팬서가 포스 필드를 타노스의 뇌 속에 쏠 수 있는 무기를 발명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노스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인피니티 워에서 블랙팬서가 이 무기를 발명할 일은 아마 없겠죠? 영화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언제나 어디서나 블랙팬서를 괴롭히는 존재, 클로입니다. 대중들에겐 울트론에게 팔이 잘린 남자로 각인되어 있죠. 클로는 소리를 이용한 무기 같은 최첨단 기술로 블랙팬서를 괴롭혀왔는데요. 한 번은 무시무시한 수트를 입고 나타난 적도 있었답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수트인 만큼 블랙팬서를 지독히 괴롭혔으나 결국 어벤져스와 힘을 합친 블랙팬서에 의해 쓰러지게 됐고 와칸다의 감옥으로 끌려갔답니다. 클로와 블랙팬서는 워낙 악연이 긴 만큼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요. 앞으로 개봉할 블랙팬서에서의 클로의 역할 역시 아주아주 기대가 됩니다. 닥터 둠은 마블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악당 중 한 명이죠. 주로 판타스틱4와 싸우느라 바쁜 악당이지만 그 역시 블랙팬서와 여러 번 싸운 적이 있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싸움은 시크릿 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몸 전체를 무기로 두른 닥터 둠에 맞서기 위해 블랙팬서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꼈고 뭐 당연히 무찔러버렸습니다. 최근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함으로써 추후의 영화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닥터 둠. 어쩌면 영화관에서 이 둘이 대결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마블의 많은 악당들과 그리고 많은 히어로들과 얽히고 설켜 마블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블랙팬서. 그의 영화 내에서의 역할 역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